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니까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5분 시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긴 시간이에요. 할 말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할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막 들에 올릴 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다. 오늘 저도 가만히 오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이 대단히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동네가 간흥동이죠? 간흥동. 가능하죠. 아멘.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할 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지속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꼭 응답받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멘. 여기서 계속 지속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진리라는 거예요. 네, 네. 세 번째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은혜 교회가 길을 잃은 모든 영혼들을 여기서 모든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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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주 은혜교에서 이만 예수님으로 축원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진리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진리. 아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이다 얘기했어요. 아멘. 이 생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탄생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물인 닭들도 그 생명을 탄생시킬 때 보면은 21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이렇게 거기서 품는 거예요. 알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을 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큰 마음 먹고 지금 이 가능성을 품고 아멘. 여기 들어온 성도들을 품고 아멘. 품는 거예요. 품을 때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아멘. 닭이 알을 갖다가 보통 한 20, 30개 나는데 나면은 알짜리 볼 때에 굉장히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어디다 알자리 봐야 되겠는가? 그 알자리 보려는 거는 뭐 올라가서 뒤따 빠리고 내리면서 뭐 소쿠리도 떨어뜨리고 쟁반도 버버리고 막 움직이다가 알자리를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을 낳고 거기서 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고양이가 오고 개가 와서 위협을 줘도 거기서 보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라는 거는 생명을 품고 예? 15일만 품어도 안 되는 거예요. 21일을 품어야 거기서 뿌약하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품는 데는 거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아멘. 사람 외모 보지 아니하고 정말 진심으로 아멘. 주님 섬기듯이 아멘.
내가 목사지만은 성도들을 주님 섬기듯이 해서. 왜 주님 섬기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렇게 섬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목회한 40년 했지만은 정말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적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1일이 되는 걸로 극한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긍휼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을 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크고 대단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김찬민 목사님 통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아멘.